돈 다 받아. 어, 돈 다발이 들어있어요? 야, 이게 전 뭔가 뭔가 해서 약간 좀 처음에 징그러웠다. 아, 선생님! 목도리, 목도리. 야, 언니가 직접 떼시나보다. 어머! 야, 재질이. 어머, 어머, 어머. 직접 야, 세상에. 직접. 어? 어? 너무 예쁘다. 야. 아니, 앞치마.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요. 예. 보통 이제 겨울에 지금 뜯어 남은 건데요. 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얼기설기 뜨면은 예. 사실 요즘 봄바람 바 같은 거 불 때요. 춥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뭐 옷이 없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이제 뭐 패션으로 이렇게 해서 숄로 둘러도 되고. 숄로 둘러도 되고. 예. 이건 뭐예요? 향이? 아, 이건 이제 가방이 좀 오래되다 보면 예.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방향제 같은. 아~ 냄새가 나네,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향 같은 냄새가 아니라 묘한데, 묘한데. 박철 씨 드디어 오셨어요. 그냥 좋더라. 이게 굉장히 향긋한 겨드랑이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로.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 향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심만 먹으면 예, 나는 맞아요. 약간 그냥 비슷한 예, 머리 아플 때 예, 굉장히 좀 신선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좋은 겨드랑이 냄새인데? 아니, 신동엽 씨는 평소에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사세요? 아니요. 그래도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가끔 그런. 다음에 냄새... 제가 좀 땀 좀 흘려가지고 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 야, 휴대폰 이 액정 화면이. 예. 어, 이은하 씨 사진 아니에요? 76년도 사진이라 굉장히 옛날 사진. 앨범 데뷔했을 때 그때 예, 예, 사진이에요? 예. 76년도 사진을? 16살 때. 아니, 와, 그러니까 진짜 나이를 안 드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네. 물론 예전에 조금 손해본 느낌이 있겠지만. 아니, 뭐 이제 그 손을 좀 본 데는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공사를 했다가 제가 부실 공사해서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성형을 한 10년 정도 장착하고 있다가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게 장착을 했다 봐봐. 안경을 벗으면 너무 코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잖아요. 날이 눌리니까 자국이 너무 심한 거야. 아니, 뒤집어 써야 돼. 네. 아니, 아니. 배우사! 아니, 솔직히. 진짜. 진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정말 잘 빼셨어요. 아, 뭘 잘 빼요? 아유, 잘 빼셨어요. 왜 이렇게 독하게 방송하세요? 아유, 잘 빼셨어요. 박수 치는 건 뭐야? 박수 왜 치는 거야? 아니, 잘 빼셨어요. 박수 왜 치는 거야? 아니, 고형물 뺀 기념으로 박수 칠 수 있죠. 고형물 뺀 기념으로.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셨어요? 예. 몰라, 어떡해. 자. 예. 자, 과연 어떤 분의 가방일지. 예. 어, 나도 예. 이 가방 있는데. 있을 것 같아. 아, 어? 어? 오! 제기. 제기가 나오고. 제기가 나오고요. 잠깐만. 이게 뭐야? 지갑. 이런 여기요. 지갑? 예. 오. 이게. 예. 이게. 어, 예. H 유진! 예. 이름이 영어로 돼 있네. 그리고 지금 사진이 안에 있는데. 오, 이 사진 뭐예요? 네, 이 사진은요. 제가 MC 몽 씨랑 네. 아틀란타에 놀러 갔다가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래퍼예요. 이 흑인분이. 래퍼? 네, 래퍼. 래퍼인데요. 바우아우 씨라고. 오! 네. 바우아우! 네, 바우아우 씨. 아세요, 신도엽 씨?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네. 세계적인. 네. 유명하신 분. 네. 야, 아틀란타 가서 얘 또 도박하러 갔다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반갑잖아요. 그렇죠. 너무 반갑죠. 돈 잃어도 너무 반갑죠. 유일한 희망이었죠. 네. 아, 그때 여행하러 왔죠. 네, 여행하러 왔죠. 예, 예. 네. 돈은 많이 안 잃었죠. 저는 좀 잃었는데 MC 몽 씨가 아, 많이 잃었어요. 말도 안 되냐. 예. 어, 아니 근데 제 얘기를 그러게요. 아, 제기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네. 그, LA 한인 축제에서, 한인 그, 제기 대회에서 제가 1등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요? 몇 개로? 앞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 400개까지 쳤었는데. 아, 정말? 어, 제기는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네.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잖아요. 예. 400개를. 네. 아, 한번 그럼 김영철 씨랑 저랑 먼저 차보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어우. 자. 예.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예전에 한, 뭐 400개까지는 아니고 200개 정도는 네. 예. 오. 오.
잡죠. 잘 친다. 왜냐면 이게 초절정 고수의 폼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게 제기를 여기서 차분하게 이렇게. 예. 근데 하수들은 여기서 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제가 손이 이랬거든요. 네. 초절정 고수들은 맞죠. 그게 보기 싫어요. 하수들은 여기서. 이제 손하고 입이 안 담으니까. 맞아 맞아. 저처럼 보수들. 어 진짜. 네 맞아요. 오. 저렇게 맞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 김영철 씨. 하수. 예. 한인 제기차기 대회에 나가서 영예 1위를 네. 차지한 우리 H유진의 제기솜 씨. 아, 다음이 참 안 되죠? 굉장히 너무 잘 차셔. 한인 제기차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 네. 예? 양발차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양발차기.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요. 옳지. 시작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네. 저 일본에서 1등한 게 아니라 바우아우하고 주위를 갔어요.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막 이렇게 쳤다고요. 아, 야, 그건 네. 하나밖에 못 쳤네. 그건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인 제기차기 대회에 나와서 미국에 있을 때 한인 제기차기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하신 건 맞죠? 네, 맞아요. 그 동네 한인이 몇 명이에요? 참가하신 분은 6분. 6분이었고요. 네, 6명. 저만 남자였어요. 5분은 여자분들이었죠. 씨의 경우 우선 그 등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그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가게 자금하고 사업 자금하고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신지 씨의 경우처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CMA1 그래서 가게 생활비 통장과 그다음에 사업 통장 CMA2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 최소 그 나눠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생활비 가계 통장도 그냥 CMA 통장 하나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저축 빠져나가고 생활비 빠져나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 정도의 CMA 통장을 나눠서 가입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관리에 체계가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주 경제 비타민이 순금 카드는 어느 분께 드릴까요? 네, 오늘은 그 돈 관리를 똑소리 나게 잘하시는 신지 씨를 추천합니다. 네. 네, 신지 씨. 당신의 신용 등급 알고 계십니까? 신용도가 곧 당신의 경쟁력. 경제 생활의 원천 기업. 힘들 때 꼭 필요한 은행 대출. 결혼 정보 업체 가입. 각종 보험 가입. 휴대폰 가입에 이르기까지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스타들의 신용등급. 그리고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급 비법까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쇠고기도 육질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요. 네. 방송...